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뭘까요?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옷 잘 입는 남자 연예인 소개하는 컨텐츠예요. 내일 컨텐츠는 그거 할 거야. 옷 잘 입는 여자 연예인이나 뭐 셀럽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소개할 거니까 여성분들은 하루만 기다리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거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, 아 하나 본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왜 옷 잘 입는 연예인들을 소개해 주냐 이런 말 하실 수 있잖아요. 왜 소개해 줄까?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하라고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코디하는 거나 뭐 이런 매칭 같은 거 참고하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. 스타일도 다 달라서. 그러면 갑니다. 짜잔. 이거 다시 지워야겠다.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. 1번은 제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죠. 유진열님입니다. 유진열님. 남친룩의 대명사. 옷을 진짜 깔끔하게 잘 입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봐봐 되게 그냥 뭐 그냥 흔한 룩이잖아. 흔한 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근데도 이런 양말에다 이런 포인트를 준다던가 튀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잘 주는 분이라서 센스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링크를 누르시면 구글에 이런 사진들이 쭉 나오고요. 여태 입었던 사진들. 유준연이라고 했어요? 유준열. 이런 일반 캐주얼 룩 있잖아. 본인이 나는 취향이 너무 튀는 거 말고 그냥 캐주얼한 거 좋아한다. 뭐 유니클로나 뭐 지오다노 이런 옷으로 코디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류진열님 코디 보면 되거든요. 이런 느낌 되게 많아요. 진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.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. 이런 청자켓을 입을 때는 청자켓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. 아 신발 밑창까지 신경 써서. 아 진짜.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. 나 막 안 꾸민 듯 꾸미게 입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봐봐. 이게 봐봐 류진열님 패션이랑 제일 상대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드래곤이거든. 잘 봐봐. 엄청 상대적이야. 이분 진짜 그냥 엄청 캐주얼하죠? 지드래곤은 진짜 거의 다 그냥 명품으로 옷을 휘감고 그런 쪽으로 다 코디를 좀 어떻게 보면 투머치하다 할 정도로 코디를 하거든? 되게 상반되죠. 지금 아까 보여준 유진열이랑 지드래곤 어떻게 보면은 지드래곤처럼 이렇게 옷 잘 입는 것도 힘들 텐데 유진열처럼 정말 아 밥 잘 먹고 다닙니다. 오늘도 뭐지? 오늘 뭐 먹었지? 오늘 닭강정 먹었어요. 닭강정. 아 안녕하세요 아버지.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오셨네. 아무튼 이렇게 그냥 진짜 깔끔하게 입는데 잘 입기가 진짜 힘들어요. 이렇게 그냥 레알 평범하게 입는데 잘 입기가 진짜 힘들거든. 디테일을 봐야 돼. 디테일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시계라던가 기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티셔츠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다 신경 써서 코디를 한 거거든요. 이런 거 보시면서 참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코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류진현님 거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? 흥대 흥남? 아 근데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입는데 잘 입기 진짜 힘들어. 옷은 그리고 입으면 입을수록 욕심이 생기거든? 막 진짜 명품 입고 싶고 화려한 거 입고 싶고 로고 보이는 거 입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진짜 그냥 캐주얼만 옷 좋아하는데 캐주얼만 입기가 진짜 힘들어요. 이거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다 공감할 거야. 그리고 2번 윤종신. 네 들어오셨네요. 아니 가족이 다 봐. 우리 엄마도 저번에 한번 들어왔었어요. 그 다음에 2번은 윤종신. 윤종신이 뭐 웬 윤종신이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류진열씨는 조금 캐주얼한 남친룩의 대명사라고 하면
윤종신 씨는, 윤종신 씨라고 해야 되나? 님이라고 해야 되나? 윤종신 님은, 아, 님이라고 할게요. 윤종신 님은, 이런 댄디한 남친룩의 대명사거든요, 진짜? 이런 막 니트나 블레이저 코디 같은 거할 때, 이건 코디가 입혀주는 거겠지, 코디가. 이런 거 말고, 여러분, 이런 거는 참고하면 안 돼요, 알았죠? 이런 거 말고, 이런 것들이잖아,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을 좀 댄디하게 되게 잘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이라 댄디한 남친룩 그런 거 자기가 취향 이런 건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알아서 가려야 돼요 알았죠? 이건 좀 도전적인 패션은 거르고 댄디하게 깔끔하게 잘 입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고 참고해봐 봐요 이런 거 말고 코디가 바뀐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이 코디랑 이 코디랑 100% 다르다 이게 같은 코디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? 내가 봤을 때, 이 왼쪽 코디랑 오른쪽 코디랑 100% 다른 코디입니다, 진짜. 의외로 진짜, 윤종신 씨 패션 좋아서 질문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, 찾아보면. 그 정도로 옷을 깔끔하게 잘 입으니까 좀 댄디하게 코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종신 패션 검색해서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윤종신 씨가 키도 작잖아요. 그러니까 키 작으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. 키 작은 남자분들까지 그런 댄디한 코디 좋아하시면은 윤종신 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3번. 이동휘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색감을 되게 잘 매치하고요. 그리고 옷이 좀 센스가 있어. 그리고 막 옷을 핏하게 안 입고 조금 루즈하게 입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서 볼까요? 구글에는 진짜 없는 게 없거든? 화보도 나오고 일상 인스타그램 사진도 나오니까 봐봐 바지도 그냥 슬림하게 스키니나 슬림핏으로 안 입고 그냥 좀 여유 있게 입죠 이런 느낌들 조금 본인이 후리한 느낌 좋아하면 이동희님 스타일도 많이 보면서 도전해보면 진짜 좋아요 아! 아, 빈지노도 옷잘 입는데, 빈지노도 넣었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잠깐 수정 좀 할게요, 여러분. 아, 이게 근데 진짜, 이거 하면 할수록 계속 나와. 남자 연예인은 그래도 내가 좀 많이 알거든. 여자 연예인은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, 남자 연예인은 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. 빈지노는 어떤 코디? 스트릿 남친룩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잠깐만 기다려봐요. 빈지노는 좀 스트릿한 남친들하고 되게 잘 입거든? 이런 느낌이구만. 지금 이거는 따로 사진은 제가, 따로 빈지노님 사진은 안 넣어놓고, 일단 보기만 할게. 아까 이동희 씨거 보다 말았으니까,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조금 후리후리한 코디 후리후리한 코디인데 색감을 되게 잘 배치했죠? 이런 연핑크 맨투맨에 베이지 와이드 팬츠에 반스 같은데 반스 어센틱인가 그런 거 같은데 되게 매칭을 잘했죠? 이런 좀 색감 코디 좋아하시고 옷을 좀 핏하게 타이트하게 입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좀 후리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센스 있게 모델들? 모델은 제가 나중에 준비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제가 거기까지는 차마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. 너무 오래 걸려. 이런 것들 보시고 코디 참고하셔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이동희 님도 내가 알고 있기로 키가 작거든? 그러니까 이분도 키 작으신 분들 참고하셔서 코디하시면 진짜 좋을 거야. 그리고 아까 내가 이거 까먹었어서 생각 못 했는데 봐봐요. 캐주얼 남친룩은 누구? 류준열. 그리고 댄디 남친룩은 누구? 윤종신. 오케이. 그리고 스트릿 남친룩은 누구? 빈지노. 빈지노. 빈지노가 조금 이렇게 스트릿한 룩으로 남친룩?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자주 입거든요. 좀 과한 것들이 많긴 하네. 근데 이런 거 말고 일상 사진들 보면은 괜찮은 거 되게 많거든? 조금 본인이 스트릿하고 그런 막 맨투맨 좋아하고 후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빈지노 분 패션, 빈지노님 패션 보시면서
코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완얼인가? 완얼인가요? 그죠? 딱 맞지 않아요? 딱 맞지 않아? 류진열은 캐주얼한 남친룩, 윤종신은 댄디 남친룩, 빈지노는 스트릿한 남친룩,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동희님, 이동희까지 봤고요. 그 다음은 유아인. 유아인님도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? 키가 작은 편인데, 봐봐,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? 키 작은 사람들, 제 유튜브 영상을 봤으면 알 거야. 키 작은 분들 코디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? 바지를 넣어라. 상의 이너를 빼면은 다리가 더 짧아 보이거든. 그리고 이거 아우터 같은 거는 크로핏이 좋은데, 크로핏까지는 아니어도 이분은 뭐 오버사이즈 자켓에서 코트 사인 것 같은데, 엄청 숏 코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숏 자켓인가? 숏 블레이저인가? 아무튼 근데 이렇게 조금 키가 작은 편인데도 되게 커 보이게 코디를 잘 하셨죠? 신발은 부츠 신었어, 부츠. 제가 키 작은 분들은 더비랑 부츠 신으라고 했잖아. 유아인 씨 패션을 보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. 봐봐. 이런 거 봐봐.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? 바지 넣어서 입었죠. 봐봐요. 상의 이너 입을 때 바지 넣어서 입고, 신발은 뭐 신었어요? 더비 신었어요, 더비. 더비를 내가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라니까? 유아인 씨가 컨버스 신는 거 찾아보기 힘들걸? 저도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? 이거 봐요. 다 넣어서 입었죠. 이렇게 입으면은 안 넣어 입긴 했지만 짧죠, 기장이? 벨트 위에 오니까 바로 벨트 위에 딱 떨어지니까 이건 넣어 입은 거랑 다름없어요. 알았죠? 이런 느낌으로 키 작으신 분들이 참고하셔서 코디하기 정말 좋은 한 명 중. 유아인 씨 키가 큰가? 안 작나? 키 근데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. 180은 안 될 것 같은데? 아, 179래요. 크네. 아, 죄송합니다. 179래. 유아인 키 179라는데? 아, 키가 크구나. 죄송해요, 여러분. 근데 키가 작아 보여서. 왜 작아 보이지? 유아인은 키가 180까지 안 돼 보여. 유아인 키하니까 나오는 게 없네.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거 180 안 될 것 같거든? 70 중반 이하 될 것 같지 않아요? 아니, 얼굴도 진짜 작은데, 얼굴도 작고, 그런데 이 비율이 180이 될 수가 없어. 179가 진짜 될 수 없어. 이거는 봐봐. 이 얼굴 크기면은 180이 될 수가 없거든? 레알로. 제가 봤을 때 한 70 중반? 그 정도 될 것 같은데? 아무튼 여기까지가 유아인 코디였고, 그렇게 작진 않나봐요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조금 키 커 보이는 식으로 코디를 많이 잘 하셨으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. 아, 댓글 남기면 나 영광이지. 그 다음은 류승범. 5번 류승범. 예전에는 진짜 이런저런 스타일 많이 시도하시다가 요즘에는 그냥 진짜 후리한 프렌치룩 있잖아. 그냥 파리에서 이런 파리 길거리에서 보일 것 같은 룩 있잖아요.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입으시더라고. 옛날에는 진짜